열어! 왜 뭡니까 당신? 내가 우연 남편이다. 자! 죽여버릴 거야 내가. 죽인다가! 김도훈 씨!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짓!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? 오해할 상하라는 거 압니다. 제가 설명할게요. 오해 같은 소리 아니. 우현 씨, 그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. 도울 게 있다면 뭐든 돕고 싶었던 게 제 진심이었고요. 권력으로 남의 여자 호텔로 끌어들인 게 그게 돕는 거냐? 어? 제 감정 지나쳤던 거 인정합니다. 제가 사과 드릴게요. 김도훈 씨가 상상하는 그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, 결코. 그걸 하더라 지금 믿으라고?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당신 와이프인 우여 씨를 믿으라는 겁니다. 우여 씨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왔어요. 이렇게 당신 부인 발목을 잡고 싶습니까? 개소리 하지 마. 개소리. 봐요. 본인도 후회하고 있잖아요. 우현 씨 힘들게 하려는 게 당신 진심 아니라는 거 저도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저지른 잘못 사과하시고 수습은 못하더라도 가서 우현 씨 마음이라도 살피세요. 그게 지금 바로 김도희 씨가 할 일입니다. 아시겠어요? 나는 끝까지 뭐가 이렇게 당당한 건데? 왜? 나! 이건 나 이 자식들아! 왜!